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브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도구. 자, 말 그대로 이동 도구인데요. 스케치업에서는 단순하게 이동만 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아이콘은 이네 개의 화살표가 모여져 있는 도구, 아이콘이 무브 도구입니다. 첫 마리 글자를 따서 알파벳 M이 단축키고요. 제가 예제로 제가 이 가로등을 하나 꺼내놨습니다. 자, 가로등을 예제로 무브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무브 도구. 일단 첫 번째 기능은 단순하게 이동화 시키는 도구입니다. 이동. 자, 개체를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자, 드래그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라인 도구 드렸을 때 자, X축으로 고정시키는 방법, 뭐 Y축으로 뭐 고정시키는 뭐 키가 있다. 자, 그것을 이제 커서 키에서 왼쪽, 오른쪽, 뭐 위쪽 커서 키가 고정시킬 수 있는 키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클릭한 다음에 왼쪽 커서 키를 누르시면, 자, 왼쪽 키를 클릭하시면 이제 Y축으로만 이 고정이 돼서 이동이 되고요. 자,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하시면 이제 X축 으로만 고정이 돼서 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Z축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커서키 위쪽 커서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이제 Z축으로만 이제 고정이 돼서 이동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순 이동 도구, 이제 단순 이동 기능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커서 키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가 됩니다. 플러스 표시. 자, 플러스 표시는 무엇이냐? 이 개체를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사. 복사 후 이동이 되겠죠. 복사 후 이동.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한 상태에서 이동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시면 똑같은 개체가 복사된 상태로 이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컨트롤 키가 복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 키요. 자, 그래서 이 복사 키에 대해서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중 복사도 가능합니다. 다중 복사. 자, 다중 복사.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랭스, 제가 원하는 거리에서 거리가 뭐 2000이다. 2000. 엔터 쳐주고, 자, 몇 개를 복사할 것이냐? 다중 복사로 몇 개를 할 것이냐? 자, 곱하기,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 곱하기 키보드에 곱하기 다섯 개. 혹은 알파벳 X하고 다섯 개 하셔도 됩니다. 곱하기, 이제 눈꽃 모양이죠? 눈꽃 모양. 눈꽃 모양 곱하기 뭐 다섯 개. 개수. 뭐 알파벳 X 누른 다음에 X 누르고 다섯 개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원하는 개수를 넣은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중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로등이나 뭐 가로수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복사를 할때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죠? 아까 다섯 개를 입력을 했으니까. 자, 복사한 다음에 입력한 숫자는 그 개체의 하나 개수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섯 개를 복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옮긴 다음에 곱하기 6 해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6. 그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걸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다중 복사하실 때그 개수 입력을 할때잘 유념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무브 키를 이용해서 다중 복사를 하는데 다중 분할 복사도 됩니다. 다중 분할 복사. 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하나를 한이 정도 거리에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누기 이제 꺽쇠죠. 꺽쇠 나누기 5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 개체와 이 개체 사이에 다섯 개가 같은 거리의 배열로
분할로 다섯 개가 입력이 되는 거죠. 엔터를 치면 다시 할게요. 클릭하고 하고 나누기 5. 엔터를 치면은 총 다섯 개가 같은 거리, 같은 이제 비율로 다섯 개가 복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금방 다중 복사는 말 그대로 곱하기나 눈꽃 모양의 곱하기나 알파벳 X로서 다섯 개를 쭉 일련 그 거리로 쭉 이제 배열하면서 이제 복사가 된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분할은 복사 하나를 일정한 거리까지 놓은 다음에 나누기 5 했더니 복사해 온 곳에서부터 같은 비율로 나눠서 다섯 개가 이제 복사가 된 거죠. 요두 가지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중 배열 복사도 가능하다.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다중 배열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는 그룹이나 이제 컴포넌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무브 도구의 새로운 기능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올려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올렸습니다. 자, 자, 이 개체를, 자, 이 개체를, 자,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된다는 것도, 금방 개체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전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무브 도구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동을 시키시면, 이면 자체가 고정이 돼서, 이렇게 쭉, 이제 뒤에 있는 개체들이 막 따라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자체, 선택된 면은 움직여지진 않, 그, 뭐, 변화는 없죠? 변화가 없이, 이 무브, 면을 따라서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면만 되느냐? 선도 됩니다. 선도 클릭한 다음에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동이 된다라는 거또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동이 되고, 자, 그럼 면과 선만 되느냐? 점도 됩니다. 점도. 자,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자 엔드 포인트라고 표시가 됐을 때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점을 따라서 쭉 무브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막 선도 새로운 선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원래는 없었는데 단순한 평면이었는데 막 이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없던 선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이제 수정이 새로운 그 객체로서 수정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스케치업에서는 예, 무브 도구가 단순하게 이동만 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복사나 혹은 다중 배열 복사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아, 금방 한 가지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자, 다시 렉탱글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면이랑 이렇게 가까이 되시면 이렇게 사실 이 무브 도구로도 자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뭐 따로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이 무브 도구가 단순하게 이동 도구가 아니라 복사를 하거나 혹은 다중 배열 복사를 하거나 선이나 면 혹은 점을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확실히 유념을 하셔서 이 무브 도구를 잘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무브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로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무브 도구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 무브 도구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번 시간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